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.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. 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모든 골퍼가 잘 치고 싶어하는 클럽이 바로 이 드라이버일 텐데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골프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꼭 이 헤드를 공 바로 이 뒤에다가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공이 가는 길과 어떻게 보면 무릎, 골반, 어깨 이 몸의 정렬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셋업을 잡고 공을 치게 되면 이런 공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헤드를 두실 때 공 하나에서 한 두 개까지도 이렇게 뒤에 두셔도 돼요.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공이 가는 라인이랑 내 몸의 정렬이 기찰 A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. 여기에서 살짝 틸트를 주면서 공으로 다가가게. 저도 공 칠 때 한 이 정도, 공을 하나 반 개 정도 떨어뜨려 놓고 셋업을 합니다. 그리고 헤드를 둘 때도 가운데 두려고 하지 마시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살짝 이 토우 쪽에다가 공을 두시고 셋업을 해주세요. 자,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잘 열릴 겁니다. 이렇게 뭔가 오른쪽 어깨가 막혀서 위로 올라가서 스웨이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. 공 칠 때 그러면 공 칠 때 이렇게 왼쪽 그 하체 모션 제가 말씀드렸죠. 왼쪽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. 힙이 밀려나가질 못해요. 첫 번째는 그래서 셋업이 중요하다. 셋업만 잘 지켜도 우리가 백스윙 때 양쪽 어깨가 잘 회전이 되면서 백스윙 탑에 올라갈 수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올 때,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제 헤드의 길인데 이 헤드는 절대로 드라이버 칠 때 가파르게 오면 안 돼요. 왼쪽에 벽도 무너지고 이 헤드가 우리 몸 앞쪽으로 이렇게 오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공이 찍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지금 굉장히 찍혀 맞아서 약간 하이볼이 나왔는데 클럽 스피드는 아무리 높아져도 비거리가 계속 안 나가는 거죠. 사이드 스핀도 오른쪽으로 먹고요. 백스핀도 많이 먹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헤드를 어떻게 내려야 되냐? 벽을 못 긁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. 이렇게 바닥으로 슉 내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내 몸은 타겟 방향 쪽으로 가면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클럽 헤드만 봤을 때는 지금 제 손 뒤에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임팩트가 되는 거죠. 이 헤드 페이스를 잘 보세요. 바닥으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는데 이 헤드 페이스를 잘 보면 헤드 페이스가 계속 하늘을 보면서 내려오는 느낌보다는 이 헤드 페이스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렇게 지면을 보는 느낌으로 내려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오른손바닥의 역할이 중요한데 오른손바닥이 지금 하늘을 보고 있지만 내려올 때는 오른손바닥이 지면을 보면서 로테이션 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손이 아니고 헤드가 한시 방향으로 빠져나가죠. 이런 식이에요. 헤드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뒤에 오는 거예요. 이때 오른손바닥이 계속 하늘을 보면서 오는 게 아니고 오른손바닥이 지면을 보면서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. 가볍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. 어드레스 때 위치보다 임팩트 할 때 내 엉덩이가 뒤로 빠지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도움이 되셔야 되고요.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. 이 세 번째는 이제 힘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되냐. 드라이버의 특성은 내 상체가 뒤에 머물러 있고 던져지는 이 헤드가 정말 던져져야만이 클럽 헤드 스피드가 일어나는 건데 내 몸이 타겟 방향으로 계속 같이 가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힘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타겟 쪽으로 어쨌든 우리 몸이 모든 게 이동이 되면서 가야 되는데 이때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 백스윙 탑에 와서 왼발에 압력을 준다. 왼쪽 발 앞쪽에다가 압력을 준다. 일단 이렇게만 해보고 공을 한번 때려 볼게요. 압력만 준다.
자, 지금 압력만 줬을 때는 한 107 정도 클럽 스피드가 나왔고요. 자, 두 번째는 압력을 주면서 클럽 헤드를 제가 압력을 주는가 동시에 저 뒤에다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조금 더 빨라지네요. 113까지 헤드 스피드가 나왔어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회전을 넣어 볼게요. 회전을. 자, 회전을 넣는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. 사용한 만큼만 딱 쓴다. 방금은 회전까지 넣으면서 거의 119, 120마일까지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. 다만 뭐 비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죠. 타점에 따라서 더 가고 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거리는 더 안 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힘이라는 거를 잘 사용할 때는 일단 내 몸이 공쪽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. 지금 이 세 가지를 제가 다 하더라도 제 몸이 옷걸이에 항상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뭘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으로 다가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. 왜냐면 클럽 헤드가 완만하게 와서 클럽 헤드가 내려가는 거라 그랬잖아요. 그리고 딱 잡았을 때 몸이 공으로 다가가는 순간 여기서 팔이 펴지면 뒷땅이니까 공을 맞추기 위해서 당겨 칠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잘 지키면서 압력에 대해서 먼저 이해도를 높여보고 그 다음에 더 스피드를 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허리 부분에다가 클럽 헤드를 던져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더 내가 스피드를 내보겠다 던지는과 동시에 내 몸을 사용한 만큼만 딱 사용하는 거죠. 더 이상 가지 않아요. 사용하고 압력을 주면서 딱 회전을 넣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아마 골반이 비껴질 겁니다. 어드레스 때의 위치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백스윙 할 때 회전도 잘 안 되고요. 오히려 칠 때 뒤로 옵니다. 그래서 백스윙 올라갈 때는 내 머리가 살짝 따라간다. 여기서 내 머리의 위치를 이제 이렇게 공쪽으로 가면서 가는 게 아니고 머리 위치는 그대로 두고 왼 눈으로 계속 공을 주시하면서 임팩트 모션. 이때 클럽 헤드가 벽을 긁듯이 완만하게 내려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.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.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. 일단 셋업이에요. 그 다음 백스윙, 그 다음 다운스윙 할 때 힘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